오늘 수업 링크에 들어가서 지금 쌤이 보이는 화면에 보이죠? 보이는 거와 같이 설정까지 추가한 프로젝트 파일,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이제 채팅창으로 압축 파일이 도착할 텐데, 그걸 열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4시 되면은 우리 카메라 모두 켜고 수업 시작할게요. 그 전에 준비 지금 해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할때 일반 파일이 아니고 뒤에 점 땡땡땡을 점 zip로 하면은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도 되고 지금 채팅창에는 이제 곧갈 거야. 좀 느리네요. 압축 풀어야 되죠. 압축 풀어가지고 우리 그냥 폴더 있는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시켜서 파일에서 오픈 이제 할줄 알죠? 오픈할 때 주의할 점은 그 압축 풀은 폴더가 위치하는 곳이 한글 명이, 한글 제목이 들어간 폴더 명이면 안 되고, 한글은 피해주고, 영문이나 숫자로만 조합이 된이 폴더 명 안에 저장을 시켜주시고, 요거를 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앱이나 지금 안드로이드 마크가 여기에도 보이고 여기에도 보이는데, 오브젝트 앱 스타터라고 하는 이 아이를 열어주세요. 우리 넷이니까 카메라 모두 켜고 우리 수업 같이 진행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수업이 다들 학교 수업 때문에 많이 참석이 많이 못했었는데. 지금 압축 풀고 열고 있으면 일단 준비됐으면은 채팅창에 야호라고 하나 써주자. 써주세요. 야호.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빠르게 한번 리뷰한 다음에 우리 오늘 어플 완성시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못 왔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같이. 우제는 이런 이모티콘이 어디서 이렇게 나와? 야호!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는 막 에러가 발생하는 이런 게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 수환이도 됐고, 우리 승찬이, 민철이, 서유리, 동기 됐나요? 동기. 알았어요. 압축을 풀고, 열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압축 풀릴 동안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잠깐 풀었었고, 우리 컴퓨터 비전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컴퓨터 비전을 검색해보면 기계의 시각을 입히는 거, 우리가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다 눈을 통해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처럼 이거를 똑같이 사람이 하는 눈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컴퓨터에게 시키는 거, 들을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큰 범위에 속하는 거고, 이건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인공지능이 오기 전에 이전에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모든 일들, 근데 그걸 컴퓨터로 하는 거를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기술로 불리었어요. 인공지능이 되면서 여러 기술들이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더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비전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럼 컴퓨터는 정보 같은 걸 정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지를 얘한테 알아맞추라고 얘기를 막할 건데, 얘는 그럼 어떻게 인식을 하냐. 예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숫자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아, 여기는 사람이 형상을 띤, 뭐, 검정색, 회색, 이렇게 인지를 하지만 컴퓨터는 모든 것들을 다 숫자로 인식을 해서 기억하고 처리한다 하는 거였고, 그래서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티처블 머신 했던 거 기억하죠? 티처블 머신에서 고양이랑 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분류했었지. 분류하는 것처럼 분류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 어플을 만들어 볼 거는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건 뭐냐라고 봤더니 오브젝트는 뜻이 물체, 사물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술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냥 다양한 사물들, 뭐 꽃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계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물들을 어떤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한테 주자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가 있으면 우리 사람은 그냥 강아지가 약간 약간 해피하게 약간 퐁퐁 뛰고 있네라고 하지만 컴퓨터는 얘를 인식을 하려면 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얘는 뭔지 이거를 다 하나하나하나 구별을 해내는 기술을 얘가 처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얘가 강아지를 우리가 찾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어떻게 찾냐면 요렇게 그냥 이렇게 훑어요. 다 표로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얘가 왼쪽부터 이렇게 슉슉 뭐 맞고 왼쪽부터 이렇게 훑는 거지. 이렇게 훑어가지고 지그재그로 훑으면서 아 여기는 뭐가 특징이 있고 아 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뭐 지문이 있는 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근데 여기는 강아지의 특징이 조금 있네. 이렇게 이 이미지를 훑으면서 하나씩 훑으면서 아 이건 강아지구나 아니면 이건 고양이구나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기술은 이건 동영상은 봤었고, 요거는 범죄를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CCTV에 사람을 인식을 해가지고 사람이 범죄 행동을 할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요런 것들도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기술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걸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개발해 볼 거는 이거는 대략적으로 5개 고양이를 지금 우제가 채팅창에 보내줬는데 5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대략적으로 분류하는 어플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으로 분류하는 걸 만들어 보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진짜 우리 키보드도 분류하고 모니터도 분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볼 건데 그래서 뭐 패션 용품, 음식, 가정용품, 장소, 식물 대략적인 이 5개를 5개를 분류하는 걸 해볼 건데,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또한 얼굴 인식했던 거, 얼굴 인식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ML 킷,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ML 킷을 활용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링크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수업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미안.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10질 주차에 오늘은 10발 주차인데 10발 주차 지금 여기 있는데 10질 주차에 있던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요거 수업 링크로 가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우리 컴퓨터 비전이랑 요런 게 어떤 건지 읽어봤으면 하는 링크랑 여기에 달아놨으니까 지금 리뷰 설명이랑 지난번에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은 요거 참고하고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번 오늘 동영상도 올라갈 거고 하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아, 현우 메이커. 요거는 기시라고 해서 우리가 기시 뭐라고 했지? 바로 우리가 지금 막 쓰고 있는 요런 지금 우리 스타트업 프로젝트도 쌤이 여기에 가서 코드에서 압축 파일 받아주세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깃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들의 블로그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안드로이드 소스를 올려뒀죠. 올려둔 것처럼
그냥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블로그, 하나의 이 웹사이트 플랫폼의 이름을 GIS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런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플을 실행시킬 때는 이 에러가 있어도 어플은 실행이 잘 돼. 근데 이거는 GIS에 있는 프로젝트를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올려줬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Git을 설치하라고, 이거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도 되는데, 안 해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에러는 일단 무시해도 돼요, 무시. 그래서 Git을 다운로드가 안돼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팝업 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17주차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걸로 한번 봐보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이론 설명했고, 그리고 설정 파일, 우리 프로젝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설정 파일을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못온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오브젝트 앱 스타터 zip 파일 있죠? 요 zip 파일을 여기다 올려뒀는데,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도 다시 한번 보내드렸어요.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뜨죠, 친구들은. 노션이 지금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 파일을 일단 받아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압축 파일을 받아가지고, 일단 압축을 해제를 하세요. 지금 들어온 우리 친구들하고. 그래서 우리 조금만 다른 이미 저번 시간에도 있고, 나는 지난번 프로젝트 다 완성이 돼 있, 준비가 완료가 됐을 수도 있는데, 다른 친구들 조금 위해 가지고 배려해 가지고 프로젝트 열 동안 잠깐만 같이 진행을 할게요.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들어온 친구들 설인이나 이거 보이나요? 압축 파일 채팅창에서 안 보이지? 설인이 보이나요? 지금 들어왔으면 안 보일 텐데, 제가 다시 보내고 있거든요. 아니면 노션에서 지금 수업 링크에서 다운로드 했으면 잘했고, 압축을 풀어주세요. 압축을 풀어주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그냥 이렇게 해서 열면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길 텐데, 저번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가 안 열어 있으면은 파일 눌러가지고 오픈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줄게요. 오픈해가지고 열 때는 이렇게 이 파일 위치하는 거 한글 폴더 있는 곳에 위치시켜주지 말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렇게 얘를 열어주셔야 돼요, 얘를.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요거까지 다 열면은, 아싸라고 입력해주세요. 은주가 40분까지 대기하다가 그러는데, 서린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압축을 풀었어. 서린이 압축을 풀었으면은 파일로 가가지고 오픈을 눌러주세요. 파일 오픈. 이제 파일 열때 어떤 오픈소스나 아니면은 다른 소스로 할때 파일 오픈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내가 어디야? 아까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까지 풀은 거. 압축 폴더 말고 압축 해제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일단 폴더 위치를 찾아야 돼요. 폴더 위치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브젝트 앱 스타터라고 보일 거야.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오브젝트 앱 스타터를. 이렇게. 은주는 저번 시간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켜졌을 텐데, 아직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안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됐어요?
되는데, 됐으면은, 컴퓨터가 느려서, 일단 압축을 잘 풀고, 잘 풀어가지고, 이제 열어주세요. 압축 폴더가, 지웅이도 다 했나요? 지웅이 아싸 했나요? 오케이, 굿. 우리가 오늘 11명 들어왔네, 11명. 우리 승찬이도 다 했나? 승찬이, 민철이, 수환이, 서유리, 승우, 다 했나요? 15분까지, 다 됐고, 서유리도 됐고, 민철이 됐고, 승우 됐고, 승찬이 됐나요? 승찬이? 승찬이 아까 됐다고 말했나요? 이게 채팅으로 보니까, 이게 뭔가를 다 이모티콘을 한번 눌러가지고, 친구들이 정말 다 했는지 한 번에 볼수 있으면 좋은데, 채팅이 자꾸 막 밀리니까. 이게 아쉽네. 원래 빨간 줄 많이 뜨는 거 맞아요. 저번에 했으면은 안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저번에 했으면은 이 오브젝트 앱 스타터라고 하는 거떠 있으면은 여기에서 일단 대기 타주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시작할 거거든. 오케이. 그건 됐고. 이제 은주는 조금씩 해주시고. 일단 우리 15분이 돼가지고 한번 요런 에러 아까 우제가 요런 에러 뭐예요? 그래서 cannot run git 뭐 이런 거 뜨는데 이거는 git이라고 하는 저장소 우리가 개발자들이 소스를 서로 현우 미안해 공유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지금 다운로드 누르셔도 되는데 나중에 눌러줄게요. 지금 누르면 또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X 눌러주셔도 돼요. 무시해도 돼. 지금 git이라는 여기에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바로 미안해. 우재랑 현우랑 가장 리액션이 좋은데 그래가지고 쌤이 외우고 있거든. 근데 좋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제는 헷갈리지 않을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프로젝트에 보면 지금 프로젝트 제목에 보면 빨간 줄이 떠 있고 또 우리 안드로이드 뷰로 볼게. 안드로이드 뷰로. 프로젝트 뷰, 안드로이드 뷰로 볼게. 둘이 친한 거 아니지? 우재랑 현우랑. 이참에 친해지면 돼. 안드로이드 뷰를 눌러가지고, 우리 자바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자바 폴더 열어주고요. 그리고 com.wgf.object 앱, 그리고 언더바 스타터라고 하는 패키지로 되어 있는 이 메인 액티비티.kt 코틀린 파일을 열어줄게요. 그럼 지금은 빨간 에러가 떠 있어요. 그러면은 메인 액티비티를 한번 쭉쭉쭉 살펴보면은 뭔가 투두를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숨겨놨다기보다 많이 심어놨죠.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다 코드를 이 빨간 에러를 해결을 하면서 코드 추가하는 것들을 해보면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화면을 한번 보여주면 어플이 실행이 됐을 때는 이 ML Kit, Machine Learning Kit라고 하는 API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아이고 봐봐 다시 보여줄게. 요렇게 이미지 하나가 있고요. 그냥 어플을 켰을 때이 어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어플인지 그냥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 하나 넣어줄 거고, 그다음에 카메라 촬영으로 OD는 오브젝트 디텍션이에요. 카메라 촬영으로 뭐 하기, 갤러리 사진으로 하기, 요 텍스트는 우리 친구들 마음껏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 두 개가 있는 기능이 있고, 얘를 카메라 버튼 먼저 눌러보면, 이렇게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진 그냥 찍는 진짜 기본 카메라 있죠. 기본 카메라가 뜨는 이 기능을 카메라 불러가지고 사진 촬영을 할 거야. 사진 촬영이 되면은 이렇게 확인을 눌렀을 때 얘가 그 ML킷에 있는 함수를 거쳐서 갔다 와서 진짜 내가 찍은 사진 속에서 사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스를 쳐주는 건데 지금 unknown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어플은 조금 아직은
1차적으로만 개발할 거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다섯 가지만 대략적으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뭐 음식이나 뭐 그런 식물이나 그 집안의 용품의 집안 가정용품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다른 사진으로 해서 보면은 요렇게, 아이고 이거 미안, 다시 보여줄게. 요렇게 마지막에 러브팅쌤이 있는 이 사진을 찍었더니 여기에 조그만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패션 굿즈라고 써 있어. 그건 패션 용품이라는 거. 이건 티셔츠를 지금 인식해가지고 이게 원래 사람이라고 나와야 정상인데, 이 어플에서는 조금 아쉽게도 사람이나 뭐 책상 이런 거는 아직까지 분류를 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거 2차 버전 어플로 개발을 할 거고, 지금 어플에서는 지금 ML킷에서 분류하는 이 다섯 가지만 찾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요렇게 동작을 하는 어플을 개발을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번에 한번, 이거 문제다. 저번에 카드뉴스를 줬던 건데 인텐트에 대한 설명인데 좀 너무 정보가 많았지. 근데 요거를 우리가 오늘 개발을 할때 카메라를 부를 때 그리고 갤러리를 부를 때 그때 사용을 하려고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화면을 전환할 때 A에서 B 화면으로 갈때 썼었는데, 얘는 A에서 B로 갔다가 또 B에서 A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인텐트 소관에다가 값을 전달해 주는 거야. 근데 그 값을 어떻게 전달해 주냐면, 우리가 어떤 이 코딩을 할때 보면 풋이 있고 겟이라고 한 함수로 이제는 많이 자주 접하게 될 텐데, 풋은 영어로 그냥 넣다라는 뜻이죠. 넣는 동사인데 풋도 있고 겟은 갖고 오는 그 역할을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텐트 그 안에도 풋으로 그냥 값을 넣고 넣어준 값을 또 get으로 갖고 와서 아 얘가 어떤 거를 보냈는지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사용을 해볼 건데, 그냥 intent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에도 써놨지만 의도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라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갤러리를 부를 건지 그리고 카메라를 부를 건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이 어플은 우리 교재 275페이지에서 286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쌤이 좀한두 장의 표현을 하려고 정리를 함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그냥 때려 박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플도 GitHub에 올려놔서 같이 링크를 그때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도 한번 드릴 건데, 교재 있는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따라 하면은, 아, A에서 B 화면으로 값 전달하고, 그래서 B에서 또 받은 거를 A 화면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요 기능을 한번 개발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 열어가지고 한번 인텐트로 값 전달해 보고, 값 전달 받아서, 아, 다시 이렇게 액티비티 닫기 눌렀을 때 되는지 한번 실습해 보시면, 스스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코딩을 말했지만 해야지만 하나씩 하나씩 늘고 계속 이렇게 단방향으로만 수업을 전달하는 거는 별로, 솔직히 소용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보면서 또 친구들도 나중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면은 훨씬 효과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스스로 학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실습으로 넘어가 볼게.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얘한테 값을 아까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풋으로. 여기 보면은 풋이 있거든. 근데 풋으로 넘겨줄 때 이제는 예전에는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해서 인텐트를 그냥 A에서 B를 실행하는 걸로만 했는데, 지금은 뒤에 뭔가 좀더 붙였어.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 근데 여기에서 할 때는 99라고 해서 여기엔 리퀘스트 코드. 내가 요청을 할때 99로 할 건지 100으로 할 건지 이 숫자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숫자로 하면 돼. 뭐만 번이어도 되고 만 1번이어도 되고 1004번이어도 되고, 숫자는 그냥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숫자를 해도 되고요. 그 요청을 보낼 때몇 번으로 요청을 했는지 구분하기 위한 그냥 인식 코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냈는데 내가 받을 때 또한 내가 A에서 B를 요청하고 여기에서 받을 때는 함수가 달라지는 게 on activity result라고 해가지고 결과를 이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B activity로부터.
그럴 때 얘가 99로 요청했는지 뭐 100번으로 요청했는지 요거를 구분 짓기 위해서 뭐 구분을 안 짓고 싶으면은 굳이 요청 코드가 필요 없지만 구분을 짓고 싶을 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9라는 걸로 해서 아 99가 왔을 때는 토스트를 다르게 띄워주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요게 있고요. 일단 요거는 지금 이 프로젝트에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면서 지금 요 액티비티 보면 서브 액티비티 실행 눌렀을 때 다음 화면으로 가요. 여기서 액티비티 실행한 거지. A에서 B로. 근데 또 안녕이라고 했을 때이 헬로 번들이라고 하는 헬로 번들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헬로 번들 2020 이렇게 여기 아이고. 여기에서 인텐트로 값을 A 메인 액티비티에 서브 액티비티로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뷰에 표시해 준 거야. 그런 다음에 닫기 눌렀을 때, 그럼 나도 안녕 하트하트를 다시 A 액티비티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이거 꼭 실습해 봤으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 마지막에 보여준 요거를 한번 이제 프로젝트를 다 열어줬으면은 메인 액티비티를 먼저 열어주세요. 메인 액티비티를 열어주고, 현우가 퍼실리테이터 왔다, 퍼실리테이터. 은주 아직 안 열었어? 은주. 천천히 이렇게 열어주세요. 안드로이드가 안 뜬다고 이 파일을 열 때? 어떤 안드로이드? 이 안드로이드가 아직 안 뜨면은 옆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뭐가 동글뱅이에 막 빌드가 진행 중일 수 있거든요.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깔끔한 상태가 아니고 뭔가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는 프로젝트를 읽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설정을 빌딩하고 있어요. 빌딩하고 있고, 인포트가 진짜 많습니다. 빌딩하고 있어서 그때는 이 안드로이드 뷰를 아직은 활성화시켜주지가 않아요. 프로젝트 설정이 완료되고 나면은 안드로이드 설정이 안드로이드 뷰로 볼수 있는 이 버튼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오른쪽 아래에 아직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은 아마 뜰 거예요. 뜰 거고, 우리 그러면은 먼저 수업 교재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서린이랑 은주랑 하나씩 해보고, 지금 4번 이제 우리 먼저 할 건데,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를 연 이유는 아까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줬듯이 우리는 먼저 사용자가 우리가 어플을 실행했을 때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떻게 뭐 화면에서 이미지가 있고 버튼이 있고 이런 거를 먼저 추가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레이아웃이라고 했죠. 레이아웃. 그래서 우리 먼저 이 화면을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디로 가야겠지? 현우야? 정답이 써있지, 여기. 우리 이제 어떤 파일을 열어야 되냐면 바로 요 XML, Activity Underbar Main XML을 가야 하는데 그쵸? Activity Main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이 RES 폴더, 리소스 폴더 있죠? 리소스 폴더에 레이아웃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Activity Main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지금 두 개만 이렇게 여는 태그 한 개죠.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이렇게 두 개만 있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매번 기본적으로 생기는 레이아웃이었어요. 제너레이티드 안된 거죠? 제너레이티드 요거 말고 리소스에서 이 레이아웃 요거를 열어주세요. 안드로이드 뷰에서 보고 있죠. 뷰에서 보고 있는데 레이아웃에서 이 액티비티 메인.xml 요 제너레이트는 일단은 뭐 우리 열거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거 아니고 그냥 리소스 제너레이티드 없는 폴더 가로는 우리가 열거 아니에요. 열거 아니고 요걸로 해서 이 파일 일단 열어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먼저 화면 구성을 시작해서 이미지 하나, 버튼 두 개,
추가시킬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해보고, 여기까지 먼저 해보고, 같이 해볼게요, 일단. 우리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추가시켜야 돼, 이미지.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우제. 우제 이미지 추가하려면은, 우리 뭐가 필요하지? 꺽쇠하고? 꺽쇠하고 뭐가 필요하지? 꺽쇠하고 뭐가 필요하지? 이미지니까? 바로바로? 그냥 말로 해도 돼. 마이크로 말로 해도 돼요. 편하면은. 뭐 엄청 시끄러운 상황 아니면. 진짜 수업하듯이. 바로바로.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를 내가 표시해 줄 거야. 그 어떤 그걸 추가해야 됐지? 텍스트를 추가할 땐 텍스트 땡 뭐였고. 이미지는 땡 뭐였는데 뭐였을까? 뭐야, 기억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설마? 마지막으로 알려준다. 이미지 뷰였어, 이미지 뷰. 이미지 뷰였죠. 이미지를 표시할 뷰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안드로이드에서 뷰라고 불리우는 그런 거였고, 이미지 뷰 안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표시해 줄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뜰 때는 위스랑 헤이트랑 그 크기를 조절하는 게 속성이 얘가 뷰의 이름이고, 뷰의 이름. 얘는 뷰의 이름이고, 뷰의 이름이고, 여기 뷰 안에는 이렇게 속성이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나서 그냥 설명해 주려고 잠깐 쓴 거고, 지우겠습니다. 뷰의 이름이 이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미지 뷰인 거고, 위스는 내가 크기를 조절할 건데, 지금 크게 부모, 얘한테 부모는 지금 parent 얘죠. 부모만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 몸에 딱 맞게 내 몸에 딱 맞게 할 건지인데 여기다가는 월랩 컨텐트라고 해서 이미지 크기 그대로 위스 가로하고 세로를 정해줄 거기 때문에 월랩 컨텐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 사이에다가 우리 이렇게 쉬프트 왼쪽 왼쪽에 있는 물음표 왼쪽 왼쪽에 있는 이렇게 꺽쇠를 치고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이미지 뷰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그냥 치게 되면 위스랑 헤이트가 가로 세로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코드가. 여기에서 가로는 원래 컨텐트 내이 이미지 사이즈에 꽉 맞게 그리고 세로도 꽉 맞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고 나면은 지금 여기에서 다음에는 이미지를 표시해 줄 건데 저번 시간에 했던 친구도 그렇고 이미 제가 이미지는 여기다가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SRC로 해가지고 SRC 소스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할 건데 이미지의 이름은 지금 뭐라고 파일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오브젝트 언더바 비지 백그라운드라고 해놨어요. 요거를 SRC 그냥 SRC 이렇게 하면은 안드로이드 SRC 소스라는 뜻이거든요. 이 파일의 원 소스가 원본이 어디 있냐 그런 속성의 이름을 가진 SRC를 가지고 와서 파일 이름인 오브젝트만 이렇게 검색을 해 이렇게 타이핑을 쳐주면은 골뱅이 드로웨이블 슬러시 오브젝트 비지라고 하는 파일 이렇게 있어. 하면 오른쪽에 지금 스플릿 반반 나눠진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에 사진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표시가 딱된 거를 알수 있죠. 여기까지 됐으면은 일단 이미지 세줄 추가했어, 세 줄. 여기까지 추가했으면은 오예라고 한번 써보자. 이거를 오케이. 지웅이는 된 거야, 안된 거야? 사유리도 잘하고 있고.
우리 현우 잘 되고 있고 우재도 잘하고 있죠. 예. 지웅이도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여기에서 슬러시를 먼저 이렇게 닫아줄게요. 슬러시를 이렇게 닫아줄게요. 근데 닫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 뷰에 뭔가 빨간 에러가 떠 있어. 이거는 저번에 러브탱쌤이 카드뉴스에서 줬던 내용 중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관련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뭐 드래그앤드랍으로 따라해보세요라는 내용을 한번 전달해줬었는데 우리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지금 이미지 뷰가 위치를 얘는 그냥 바로 여기다 시켜줬지만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제약이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어느 기준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정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은 디자인 있죠, 디자인. 디자인 탭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디자인으로 가면 예전에 한번 우재가 맞나? 우재가 한번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이 메뉴 구성 오른쪽에 있는 요런 걸로 수정을 했을 때 요건 요건 어떻게 해요라고 질문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코딩으로 먼저 접근을 하려고 해서 그걸 별로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이미지 뷰를 한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요렇게 하는 게 설정을 요렇게 지어주는 게 다른 코드를 그냥 타이핑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이 이미지 뷰를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 옆에 컴포넌트가 바로 구성 요소인데 컴포넌트 나무라고 하는 게 여기 써져 있어. 이미지 뷰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요.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어요. 레이아웃 요런 화면 보이죠? 저 여기서 밑에 화살표에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줄게요. 밑에 화살표에. 밑에 화살표에 플러스를 눌러주고 다시 스플리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뭔가 바텀이라고 하는 이한 줄이 추가가 됐는데 디자인에 가서 이미지 뷰를 누른 상태에서 맨 아래쪽 요거만 이렇게 눌러줍니다. 먼저 이것만 일단 눌러줘. 이게 내가 밑에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미지 뷰를 위치를 시켜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제약 사항을 추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어 뒀기 때문에 정 가운데 중간에 위치시키게 할 텐데 요거를 먼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스플릿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직도 빨간 에러가 좀떠 있거든. 이때는 마법봉이라고 하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기능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보이나요, 요거? 포토샵에서 마법봉 같이 생긴 요런 아이콘 하나가 보일 거예요. 요거를 일단 짜잔 눌러주면은 이렇게 Constraint Start to Start of Parent 얘가 쓰기가 뭔가 불편한 이유는 너무 길어. 길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서 우리가 버튼 클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한번 시켜봤어요. 보통도 Constraint Layout은 네모가 안 보인다면은 이렇게 디자인으로 갔을 때 지금 아무것도 플러스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다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네모가 안 보인다는 거지? 이 디자인에서 여기 안 보인다는 거야? 컴포넌트 트리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바닥에 있는 거 디자인에서 어트리뷰트 이게 안 보여? 디자인에서 어트리뷰트가 전안 보여요. 뭐한 학생은 여기에 보시면 어트리뷰트 이렇게 숨어 있죠. 플러스 달린 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레이아웃 이거는 레이아웃에 있어. 다 숨겨져 있다 하면 이거는 두 번째 레이아웃에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레이아웃에 이걸 열어줘. 이걸 열어주시면 이렇게 플러스 달린 게 이렇게 이제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우재가 잠깐만 안 보이면 여기 왼쪽 아래. 거기 아니고 팔레트 거기 아니고 팔레트 거기 아니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지금 여기를 어트리뷰트. 그치 어트리뷰트야. 지금 여기 이름을 잘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어트리뷰트입니다. 기본으로 처음에 열었을 때는 보일 텐데 뭐 메뉴 설정이나 이런 게좀 조정이 있을 때는 이게 어트리뷰트. 한 다음에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다시 스플릿으로 돌아가서 마법봉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미지가 이제 중간에 위치하게끔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나는 버튼 하나 추가해 줄게요. 버튼. 버튼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뷰의 이름도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버튼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이거 됐으면은 마법봉까지 다 완료하고 나면 버튼을 추가시켜 주시고, 오른쪽 위에 디자인 가면은 이미지 뷰 이거 눌렀을 때 세로로 써져 있고 그 옆에 마이너스 누르면은 이거를 다 마이너스를 이거 누르지 마. 누르지 말고 누르시면은 이거 다 삭제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기본으로 스플릿에서 이미지 뷰 이렇게 추가하잖아요. 여기에서 진행하시면 돼요. 다른 친구들은 먼저 버튼을 추가해 줄게요. 현우야,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봐. 지금 다른 걸로 마이너스를 눌러가지고 다 삭제된 것 같은데, 그 마이너스를 누르면 다 삭제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코드를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복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코드를 좀 다르게 해놔가지고 세미코드를 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잘못 눌러서 이상하게 됐으면 우재랑 현우랑 요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지금 채팅창으로 준걸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채팅창으로 준걸 복사넣기 해주세요. 지금 교재에 있는 것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버튼을 추가한 상태에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제약사항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이미지 뷰 하나만 추가한 거라서 지금 채팅창에 보낸 걸로 내가 아까 디자인에서 어트리뷰트 뭐 이렇게 마이너스 했더라도 다시 이렇게 다 지우고 나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이미지 이렇게 제대로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거 이미지 뷰 다 된 학생은 버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버튼. 코딩으로 한번 이제 다 해보자. 코딩으로. 너네가 직접 해보라고 내가 그런 거요. 아니, 이번 주거 맞아. 버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못 다한 학생은 우리 노션에 전체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돼요. 버튼 똑같이 이렇게 B 대문자로 해서 보면은 with랑 8랑 또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 이때도 동일하게 월랩 컨텐츠로 그냥 꽉 맞는 옷을 버튼한테도 입혀줄게요. 사이즈를. 그리고 여기엔 좀 필요한 게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 백그라운드는 우리 색상 값입니다. 색상 값인데 지금 채팅에 보내드린 색상을 샵을 붙여준 상태에서 컨트롤 V. 아마 F4개에 3, 2개 있는 약간의 보랏빛을 띈 이 버튼 색상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코드를 지우면 안 돼. 여기에서 텍스트를 우리 버튼에 텍스트를 이제 입혀줄 거야. 버튼에 텍스트를 입혀줄 건데 여기 나는 카메라로 OD라고 우리 써줄게요. 오브젝트 디텍션 할 거니까 카메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좀 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카메라로 OD를 누르고 우리 버튼 텍스트에도 제목에도 텍스트의 사이즈가 필요하거든. 텍스트의 사이즈, 글자 크기. 글자 크기는 12SP, 한 12폰트 정도 되는, 근데 우선 단위는 안드로이드에서는 SP라는 걸 써요.
그래서 쓴 다음에 이제는 뭘할 거냐면 constraint 중에 이건 좀 기니까 밑에서 아까 그 똑같은 디자인에서 하는 거랑 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안녕 시민이 이 두 코드를 밑에다가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단에 딱 붙는 카메라로 OD 버튼이 이렇게 생긴 거를 알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 버튼도 한번 만들어 볼까? 친구들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 똑같은 거. 복사해도 돼. 복사해도 되는데, 복사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위치를 우리 여기다가 할게 아니고 오른쪽에다가 위치시켜 줄 거거든. 얘는 먼저 텍스트를 갤러리로 OD로 먼저 변경해 준 다음에 이때 한번 디자인 탭으로 한번더 가볼게. 그래서 이 갤러리로 OD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그냥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줄게요.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각각 버튼이 그냥 위치되는 거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약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가지고 버튼의 위치를 쉽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요거 코드 복사한 다음에 그리고 요것도 위에 카메라로 OD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데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 버튼 코드도 보내드릴게요. 우제가 뭐가 안 되나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왜 가로 모드로 돼 있지? 가로 모드로 보게 된 건가? 이게? 아,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근데 이렇게 포트레이트 여기에서 포트레이트가 세로, 랜드스케이프가 가로예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포트레이트로 봐주세요. 디자인 버튼에서 어떻게 옮기냐면, 디자인 버튼에서 아까 얘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왼쪽에 보면 우리가 텍스트를 달리해줬기 때문에 이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아이디도 우리 추가해줄 거예요. 아이디도 추가해줄 건데, 이 갤러리로 OD를 누른 상태면은,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 갤러리로 OD가 여기 보이잖아. 이거를 바로 그냥 이렇게 끌어주면 돼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되고 버튼이 빨갛다면은 여기에서 마법봉 요거를 눌러주세요. 마법봉 이게 뭐냐면은 Constraint Layout에서 약간 사람들마다 우리가 개발자마다 이 다를 수 있는 제약 조건은 약간 마법봉 이렇게 땅 하듯이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설정들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게안 된다 하면은 지금 제가 드린 코드를 다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설명했던 거 그대로인데 나는 에러가 난다. 다 이상하다 하면은 지금 쌤이 드린 채팅창에 드린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붙여넣기 된 친구들만 쉬는 시간 50분부터 가지러 갈게요. 10분 동안. 그래서 호호이라고 한번 써줘. 여기까지 다 하는 학생만 텍스트 창에 채팅 써주고 쉬는 시간 가져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마법봉이 지금 다른 것들이 있는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호흡만 써줘, 호흡만. 우재랑 승찬이랑 승우랑 한 10분 동안 쉬시다 오세요. 동욱이랑 민철이랑. 오케이. 그리고 우리 조금 지민이랑 서린이, 은주랑 또안된 친구들 있으면은 한번 같이 볼게요. 지민이는 지금 노션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했던 프로젝트 이거 있거든요.
요거를 다운로드 먼저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해제하고 열어주세요. 현우야, 고마워. 선생님, 저그 노션 링크 주실 수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노션에 있는 교재 파일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지금 같이 펴놓고 같이 볼게요. 지금 다시 컴백. 다시 돌아온 친구들은 카메라를 켜주세요. 파일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없으면은 지금 파일의 위치를 지금 못 찾는 걸 거야, 지민아. 아니면 다운로드를 잘 받지 못했거나. 이거는 파일을 일단은 잘 저장을 시켜놓고 압축 해제한 다음에 다시 열어봐 주세요. 다시 온 학생들은 카메라 켜주시고 수업을 다시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 파일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세 가지 애들을 지금 여기에 추가시켜 줬는데 이미지 하나랑 버튼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버튼 이렇게 추가시켜 줬는데 노션에 보면은 우리가 얘한테 아이디를 정해줘야 돼요. 아이디 버튼에. 근데 그거를 좀 잠깐 빼먹었는데, 우리 첫 번째 버튼, 카메라로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카메라로 사물 찾는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우리 얘한테 이름을 지어줄게. 버튼에 이름을 지어줄 건데, 그냥 아이디 이렇게 보면은 버튼 여기에서 엔터 쳐서 아이디라고 소문자로 아이디만 클릭해주면 타이핑 해주면, 코딩 해주면, 이렇게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첫 번째 있는 이 아이디를 클릭해 주시고, 얘한테 이름을 정해줄 건데,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버튼 카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한테 버튼의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갤러리 버튼. 갤러리 버튼도 똑같이 아이디 이렇게 하고, 골뱅이 플러스, 따옴표 안에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한 다음에, 얘도 위의 형식이랑 동일하게 버튼 갤러리라고 해서 중간에 갤러리, 중간에 카메라만 좀 구분하기 쉽도록, 이렇게 아이디를 버튼 카메라, 버튼 갤러리 눌렀을 때 카메라 기능 활성화시켜주고 갤러리 버튼 활성화시켜주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해주고 이제는 일단은 레이아웃의 이 코딩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쭉쭉쭉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노션 페이지에 있는 스텝 4번에 있는 과정인데 메인 액티비티.kt 코틀린 파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임포트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 애들은 진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쓸거 이미 제가 추가해 놔가지고 추가해 놓은 상태인데 이건 일단은 마이너스 누르셔도 됩니다. 자동 완성이 원래 되는데 안 된다면은 뭔가 에러가 있는 건데 원래는 다 돼요. 안 돼, 현우? 현우 잘안 되나요? 뭔가 다른 곳에 에러가 있거나 설정 면에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은 메인 액티비티 코드 요거 노션에도 있는데 요거 그대로 한번더 이미지 뷰랑 해서 채팅창에 완성된 코드를 보내드렸습니다.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미지랑 이미지는 드롭을 왼쪽에 보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건데 나는 다른 원하는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하면 이 이미지만 교체하고 아까 이미지 뷰의 소스 요것만 코딩을 변경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메인 액티비티.kt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맨 위에 있는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전역 변수 세팅, to do 요거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요거는 주석이라고 했죠. 슬러시 두 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제가 주석으로 설명문을 이렇게 달아놨던 거고, 주석.
군인이 좋아하겠다고? 저녁 면수? 그래, 좋아하겠다. 자, 이제는 우리 뭐 어떤 거를 추가시켜 줄 거냐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우리 다양한 로그를 찍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고 했냐면은 태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태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혹시 이 글씨체 좀 작나요? 작으면은 제가 조금만 세팅에 가가지고 폰트 크기를 크게 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글씨 크기나 다른 설정 같은 거는 파일의 세팅으로 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27로 한번 키워 볼게요. 이제 보이죠? 이제 조금 더잘 보이죠? 파일이 안 보여. 파일이 안 보이면 은주야, 그 파일을 파일이 안 보인다고? 은주는 조금 이따가 한번 봐줄게요. 파일이 1번, 잠깐만 설명해 줄게. 파일에서 오픈을 가시면은, 지금 압축을 해제했으면은, 한글이 있는 폴더에 위치시켜 주지 마세요. 영문이나 숫자 있는 폴더에 위치시켜 달라고 했고, 압축을 잘 풀었다면은, 오브젝트 앱 스타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보일 거야. 이게 안 보인다고 하면, 뭔가 잘못 열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수업 먼저 보시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먼저 메인 액티비티에 다양한 로그를 찍을 건데, 그 로그 앞에 얘가 어디에서 찍혀진 로그인지 우리가 해시태그 달듯이 그런 태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얘는 우리 변수를 세팅할 때,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변하는 변수, 변하지 않는 변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얘는 한번 정해놓고는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al로 해가지고 변수를 설정해 줄 거고, 그리고 또한 이 태그라고 하는 변수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사용할 필요 없고, 이 메인 액티비티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약간 보호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얘한테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private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줄수 있어서 private val 변하지 않는 변수로 해서 태그를 해줄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채워 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메인 액티비티에 아이고 여기 있었어 못 봤네 여기 있어서 밑에 똑같이 보면은 태그라고 하는 변수를 설정해 줄 건데 그냥 메인 액티비티의 클래스에 그냥 심플한 네임을 찍어줄 수 있는 거여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요런 이걸로 일단 대체를 할게요. 제가 주석을 달아놓고 정답을 달아놨었네. 그러면 요건 일단 저녁 변수 세팅은 요한 줄은 OK이고 이 클래스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저녁 변수들이 상당히 조금 많아요. 왜 맞냐면 우리가 아까 인텐트를 할 때, 인텐트 추가시킬 때 리절트 코드랑 또 리퀘스트 코드랑 그런 것들을 다 숫자로 하지 말고 어떻게 변수를 세팅을 할 거냐면 지금 이건 조금 많기 때문에 먼저 추가를 시켜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private val main activity 여기 아래에다가 그냥 변수들을 되게 많은 이 아이들을 추가시켜 줄 건데 얘는 우리 노션에 보면은 노션의 4번 기본 세팅 우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저번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copy to clipboard 해가지고 요거는 전역 변수는 먼저 붙여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복사해가지고 우리 붙여넣기 해볼게요. 어디냐면 메인 액티비티 바로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짠 여기다가 채팅에도 보내드렸는데 먼저 얘가 다 대문자로 돼 있어서 오타가 나면은 좀 밑에 코드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복사를 하는 게더 안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카메라랑 갤러리에 우린 권한을 얻어와야 돼요.
근데 권한을 왜 얻어오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저번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거나 갤러리 또 음성 녹음 이런 파일들 전화번호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난 이후에 어플에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이 권한을 물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카메라 어플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 기능을 동작하지 않는 어플이 이렇게 구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5.0 있죠. 지금 안드로이드가 10.0까지 나왔거든요. 5.0은 한 2015년 이때 정도에 나왔을 텐데 5.0 이후부터는 아, 이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를 더 이상 많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정보 공개가 많이 되면 안 되니까 어플에서 개발하실 때 권한을 꼭 사용자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게 규칙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카메라든 뭔가 전화번호부 이런 것들을 할때 모두 우리는 사용자의 권한을 얻어야 되는데 권한을 영어로 바로 퍼미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플에서 아까 카메라랑 갤러리랑 두 가지 버튼 추가했죠. 그래서 그 카메라의 권한을 얻을 변수 하나, 그리고 갤러리는 바로 저장소라고 해서 SD 카드. 스토리지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토리지 퍼미션 이두 개가 있는데 왜두 개냐면 얘가 리드 읽는 거랑 또 라이트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 갤러리 앨범에 저장이 되죠. 근데 우리가 카메라에서 사진을 촬영을 할때 얘를 임시적으로 잠깐 그 정상 딱 원본 파일 우리가 촬영을 할때 제대로 저장은 안 되지만 임시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권한은 지금 이렇게 매니페스트.퍼미션 카메라 하나만 추가시켜 줬는데 스토리지 퍼미션은 리드랑 라이트랑 두개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여기서 어레이 배열로 해놓은 거는 밑에서 코딩을 할때 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변수로 세팅해도 무방하지만 편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어레이로 해놨어요. 얘는 배열 사이즈가 한 개인 거고, 얘는 배열 사이즈가 두 개인 거고. 예전에 러브탱 쌤 10초 각으로 한번 해줬던 건데, 그래서 요거는 맨 위에 두 가지 코드는 아, 퍼미션을 얻기 위한 전역 변수 선언이구나 라는 걸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권한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권한을 요청해야 되는데, 아까 인텐트를 날릴 때 99, 100, 내가 원하는 숫자로 할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숫자로 하면은 얘가 어떤 요청 코드였는지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 아, 98은 카메라고 99는 스토리지고,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숫자로 하는데, 얘를 다른 변수로 해가지고, 아, 카메라는 98, 스토리지는 99. 그래서 변수명으로 선언을 해주는 게 훨씬 코딩을 할때 읽기 좋은 코드가 되겠죠. 그런 거를 가독성이 높은 코드라고 하는데 숫자로 하는 것보단 이렇게 변수명으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변수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권한을 요청을 받고 권한 허락을 받았으면 이제 카메라랑 갤러리 앱을 열 거야. 오픈을 해줄 건데 오픈을 해줄 때도 이 위에하고 똑같은 리퀘스트 인텐트에서 요청하는 코드가 필요해서 10이라고 10으로 지금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으로 M 포토 URI 그리고 M 비트맵 URI랑 비트맵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아직은 상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는데, 내가 카메라에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그거에 대한 원본 파일이 안드로이드에서는 바로 URI. URI는 URL하고는 조금 다르게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사진에 대한 원본 파일의 그냥 확장자 파일에 대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URI랑 비트맵은 우리가 비트맵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를 처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클래스, 이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를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첫 번째 함수 주석을 달아놨는데 생명 주기상에서 가장 첫 번째 실행이 되는 함수가 여기 구현이 일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onCreate하고
함수가 있고 레이아웃, 아까 우리가 이미지 하나 버튼 두 개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여기서 스스로 우리 친구들 로그 한번 찍어줘 볼게요. 로그. 로그를 onCreate 함수 해가지고 로그 찍고 나서 하면은 row1이라고 한번 로그 한번 찍어줘 볼게요. 로그 찍고 나서는 로그 완료인 row1을 채팅창에 입력해주세요. 로그는 이렇게 로그.d로 해가지고 로그를 출력하실 수 있죠. 오, 승우 빨랐어. 우리 로그.d로 해가지고 한번 디버그용 로그를 한번 추가시켜 볼게요. 로그.d로 해가지고 위에 아까 해시태그라고 설명했던 태그가 있죠.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다가 메시지를 쌍따옴표 안에다가 메시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취향이에요. 꺽쇠로 하든 뭐 요렇게 하든 자기 취향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검색하기 쉬운 어떤 기호를 쓰는 게 로그를 검색할 때 좋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렇게 쓰고 그래서 onCreate 함수가 들어왔을 때 로그가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로그 하나를 써줬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기다릴게. 10 로그 한번 출력해 주시고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태그에 보라색이 안 떠? 그럼 위에 태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 있나요? 얘가 보라색인데 변수가 선언이 안돼 있으면 컨트롤 F로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 변수가 선언이 안돼 있으면 보라색이 안뜰수 있어. 두개 있어. 아까 쌤이 모르고 없는 줄 알고 하나를 만들었었거든. 자, 로그 다 됐나요? 지민이랑 민철이, 수환이, 승우? 승우는 아까 했고. 로그 간단하죠? 로그 출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체크 퍼미션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체크 퍼미션 함수를 호출해 볼 건데 체크 퍼미션은 얘가 true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체크 퍼미션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미 함수의 틀은 만들어 놨어요. 함수의 틀은. 그래서 체크 퍼미션 함수의 결과가 정상일 때, true일 때, true일 때만 set view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저는 체크 퍼미션을 체크하는 함수는 퍼미션을 체크하는 함수를 호출해 줄 건데 얘를 호출할 때는 두 가지의 함수 호출할 때두 가지의 전달 값이 필요해요. 전달 값. 어떤 전달 값이냐면 위에서 우리가 어떤 퍼미션인지 그리고 그 퍼미션을 요청할 때 어떤 코드를 쓸 건지 해서 첫 번째에는 스토리지 퍼미션 대문자로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죠. 스토리지 퍼미션을 추가시켜 줄 거고 스토리지 퍼미션 추가시켜 줄 거고 콤마하고 얘는 어떤 요청 코드로 할 거냐면은 리퀘스트 중에서 우리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카메라 말고 스토리지 저는 리퀘스트 퍼미션 스토리지 얘는 어디 있었냐면 컨트롤하고 누르면은 바로 위에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99번이었고
바로 스토리지 퍼미션 먼저 우리 권한을 얻어볼 거예요. 카메라는 일단 오픈할 때 얻을 거여서. 그래서 스토리지 퍼미션하고 리퀘스트 퍼미션 스토리지 요거를 해서 체크 퍼미션 함수로 호출할 건데 얘가 true일 때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가로를 치면은 가로가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 완성이 되면 이때 여기서 set views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줄 거야. 이렇게 체크 퍼미션 함수가 true일 때만 set views는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함수를 호출한다. 권한을 제대로 받았을 때만 동작하도록. 여기까지. 일단 setViews 함수를 호출해 줬으면은 여기까지 일단 onCreate 함수 안에서는 처음에 어플 실행하자마자 스토리지 권한, 저장소 권한을 갤러리를 읽기 위한 권한을 읽는 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노란색은 뭐냐면 지금 제가 검색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F 하지 검색해놔가지고 검색한 결과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였어. 검색은 여기에서 지금 돋보기가 되고 있죠. 단축키로는 컨트롤 F입니다. 컨트롤 F 이렇게. 그래서 ESC를 누르면 이제 검색 모드가 꺼져요. 검색 모드가 꺼지기 때문에 노란색이 사라진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됐어. 체크 퍼미션 함수가.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내려올게요. 내려오면은 이제 권한 처리를 하는 체크 퍼미션 함수가 함수의 뭐 틀만 이렇게 선을 해뒀는데 여기서도 검색이 잘 됩니다. 여기서도 일단 첫 번째로 로그 먼저 찍어줄게요. 로그 찍기 로그.d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 함수의 명을 저는 오타가 나지 않게 복사를 해올게요. 로그를 먼저 출력해 주시고 여기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코드를 노션으로 가가지고 복사해오는 작업을 해줄게요. 우리 지금 이 전역 변수 세팅 코드 추가 이렇게 했죠. 노션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 계속 설명을 했던 중요하게 볼 거는 리퀘스트 코드다 해서 인텐트에 대한 설명을 추가시켜줬고요. 그리고 앱 권한과 관련해가지고 공부할 거 링크를 하나 여기에 첨부해 두었는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사이트예요. 그래서 앱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왜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퍼미션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추가시켜줬던 이게 바로 우리가 퍼미션을 사용하려면 설정해서 그래서 이걸 추가했구나 이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체크 퍼미션 함수에서는 노션에서 onCreate 함수 이 3번 과정 끝났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추가했죠. 지금 권한을 얻어올 건데 여기에서는 조금 복잡해. 그래서 펑션 요거 함수 틀은 제가 만들어뒀죠. 로그도 지금 우리 같이 찍었고 여기 밑에 있는 if문부터 return true if문부터 return true까지만 이렇게 긁어가지고 블록을 긁어가지고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퍼미션 함수 안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럼 지금 붙여놓은 코드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체크 퍼미션 함수 안에서 버전을 먼저 체크를 할 거고 우리가 퍼미션이 배열로 돼 있었잖아. 배열로 돼 있었으니까 75번째 줄은 지금 로그예요. 로그 75번째 줄은 지금 로그 이렇게 질문해주면 진짜 좋지. 75번째 줄 뭐냐고. 75번째 줄이 안 보여? 체크 퍼미션 안에서 지금 if문 이렇게 추가하는 게 조금 길기 때문에 먼저 복사해와가지고
빌드 버전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의 버전을 의미해. 안드로이드 버전. 안드로이드의 버전이 M은 마시멜로우거든요. 마시멜로우는 바로 안드로이드 5.0. 5.0 이상부터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 권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버전이 5.0이어서 지금 너 사용자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테스트하려고 하는 폰이 5.0 이상인가요? 라고 물어봐서 거기에서 아이고 미안. 5.0 이상이라면은 5.0 이상이라면 이렇게 권한을 체크해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if 문에서 granted냐? granted는 권한을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grant 주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허락이 if 요 뜻은 바로 grant가 아니라면 얘가 난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닌가요? 해서 아닌 왼쪽하고 오른쪽에 퍼미션을 획득한 게 grant가 아니면은 return false. return false는 그냥 거짓이라고 하면 돼요. 참 거짓을 return을 해주고 return true일 경우에는 아 내가 권한을 잘 얻은 이 참인 OK 사인을 받은 거야. 얘는 not sign을 X 사인을 받은 거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체크 퍼미션 함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함수까지 완성. 했고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됐으면은 여기 부분 한 거예요. 권한 처리 함수에서 이제 체크 퍼미션인데 이 코드 추가한 부분은 바로 요렇게 함수 틀은 존재했었고 로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if문 추가해줘서 했는데 우리가 아까 왜 체크 퍼미션에서 return true냐 false냐 return true냐 false냐를 왜 이렇게 return해줬냐면 onCreate 함수에서 요렇게 검사를 하고 있었죠. 체크 퍼미션이 true일 때만 set view를 호출하도록. false면은 이 set view 함수가 호출이 안될 거예요. 권한을 받지 않았으면. 그래서 체크 퍼미션이라는 함수는 아, return을 해주고 있는 return을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우리 그 다음에는 저장소에 권한을 획득했을 때 여기부터는 이제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코드가. 그래서 밑에 세 번째로 내리면은 세 번째는 onRequest permission result 라고 하는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아 권한이 이제 내가 스토리지인지 저장소의 권한을 받았을 때랑 카메라의 권한을 받았을 때랑 오케이 받았으면 그냥 잘 넘어가면 되는데 안 받았을 때는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고객님 이거는 사용자 저장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갤러리를 열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표시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서 여기 잘 보시면 onRequest permission result는 체크 퍼미션 함수에서 granted를 받았을 때 우리가 activity에서 얘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요걸로 다시 얘가 호출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알려줬었는데 callback 함수라고 해가지고 내가 A에서 어떤 함수를 요청했을 때그 함수 결과가 완료가 되면 안드로이드에서 요거에 대한 결과를 알려준 함수를 바로 callback. 다시 call 해준다. 다시 back 해준다는 함수로 뜻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callback 함수는 그냥 아 내가 어떤 걸 요청했는데 아 다시 나한테 컴백 해줬구나. 컴백하는 그런 형태로 호출이 된 함수구나라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우리 일단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서 granted 권한을 획득을 못 받았으면 여기서 showToast를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알려줄 건데 제가 showToast는 여기 함수는 만들어뒀어요. 근데 우리가 완성을 조금 더 시켜야 돼. 여기서 할 일은 showToast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메시지를 우리가 적어줄게요. 메시지를 뭐라고 적어줄 거냐면 저장 하고 싶은 걸로 해도 되지만 약간 문구는 저장소 권한을 승인해야지만 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일단 저장소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쇼토스트의 함수에다가 전달시켜 줄게요. 그러면 우리 쇼토스트 함수 똑같이 우리 했으니까 밑에 카메라 권한을 획득 실패했을 때도 쇼토스트 한번 입력해 줄게요. 카메라 권한을 실패했을 때도 쇼토스트 함수를 호출해 주고 그 안에다가는 따옴표로 해가지고 카메라 권한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기가 그냥 보여주고 싶은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로 내 의미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권한이 있어야지만 이 앱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이것만 내포되게끔 메시지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두 가지 먼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일단 3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쇼 토스트를 해주세요. 쇼 토스트 두 개 다 있다. 쇼쇼 두 개 눌러주세요. 두 개를 입력해주세요. 좀만 힘내. 시간이 빨리 가지. 쇼쇼. 쇼토스트는 우리가 이렇게 토스트 탁 튀어나오듯이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이 함수를 살펴보면은 스토리지 권한이 잘 됐을 때는 setView 함수를 부를 거고요. 카메라 권한이 잘 됐을 때는 우리 오픈 카메라라고 하는 함수를 부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네 번째 함수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함수. 네 번째 함수는 setView라고 해서 onCreate에 있는 onCreate도 그냥 계속 사용자의 어떤 버튼의 이벤트나 그런 동작을 기다리고 있듯이 네, onCreate에서는 우리 권한을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을 입력을 받을 그런 함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획득했을 때 그리고 제대로 어플이 권한의 설정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됐을 때 모두 이 함수를 타도록 위에서 코딩을 해줬어. setView 함수를 타도록. 그래서 우리가 setView에서 할 일은 버튼 우리 두 개 만들었죠. 버튼 카메라, 버튼 갤러리 두 개를 만들었을 때 사용자가 버튼 카메라나 갤러리나 어느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카메라를 여는 기능 갤러리를 여는 기능, 요거를 두 개를 해주는 클릭을 했을 때 그 리스너, 버튼 클릭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그거를 정해줄게요. 그럼 여기다가는 우리 아까 버튼 카메라 했죠? 버튼 카메라 그 아이디를 직접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버튼 카메라 점 셋온 클릭 리스너 이렇게 달아줄게요. 셋온 클릭 얘한테 버튼이 이렇게 생성만 해주면은 클릭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할 수 있게끔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 돼. set on click listener를 달아준 다음에 이게 가로가 있는데 가로는 지워주시고 중가로로 우리 심플하게 가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중가로가 자동으로 생기는데 자동으로 안 생길 땐 수동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버튼 카메라 set on click 했을 때는 어떤 호출을 해줄 거냐면 어떤 함수를 호출해 줄 거냐면 오픈 카메라 호출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갤러리 했을 때는 똑같이 한번 실습해 봅니다. 버튼 갤러리를 set on click listener 했을 때는 이것도 동그라미 작은 가로는 지워주고 중가로를 해줍니다. 했을 때는 함수명이 비슷해요. 오픈 갤러리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오픈 갤러리를 호출해 줄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오픈 갤러리가 카메라, 기본 카메라. 기본 카메라를 동작시키는 함수이고, 오픈 갤러리는 나의 갤러리에 접근해서 사진을 가져올 거예요. 기본 갤러리를 동작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set view 함수까지. set view 함수까지. set view. set view 함수까지 됐으면은 set view라고 눌러주세요. set view라고 달아주세요. 두 가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해 주세요. 코드가 자동 완성이 되니까 자동 완성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오픈 카메라에 오류가 뜨면은 오픈 카메라는 아직 우리가 코드를 추가해 줘야 돼. 에러가 뜨는 게 당연해요. 아직 안 내려갔어. 우리 일단 4번 먼저 완성시켜 주고 5번으로 내려갈게.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함수들을 호출하는 게 완성이 됐는지 set view까지 됐으면은 set view는 이제 에러가 안 나죠. 여기까지 됐으면은 set view라고 채팅창에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했나? 욕좀 그렇게 자음만 쓰면은 별로 안 좋다, 우재야. 잘했어. 오케이. 셋 뷰. 오케이. 뷰를 보여주는, 세팅해주는 함수였어요. 뷰를 세팅해주는 함수.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인 오픈 카메라, 시스템 카메라 앱을 호출해서 수행까지 하는 함수를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오픈 카메라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지어줬고, 로그도 이렇게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우리가 저장소의 건업만 우리가 체크해줬는데, 오픈 카메라 함수를 우리 버튼 클릭했을 때 카메라 권한의 체크는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체크 퍼미션 해서 카메라 퍼미션하고 나의 리퀘스트 요청 코드는 카메라인데요. 이게 true일 때만. 트루일 때만 직접 카메라를 열어가지고 카메라에 인텐트를 추가해가지고 인텐트를 추가해서 크리에이트 이미지 URI라고 하는 건 내가 카메라를 열고 카메라를 사진 촬영할 때는 어떤 URL, 아까 원본 소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원본 소스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놓은 건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코딩을 할 거는 인텐트예요. 인텐트. 우리가 인텐트를 여기서는 카메라를 호출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그래서 지금 take picture intent라고 하는 변수가 어디에도 선언이 안돼 있어. 그래서 이 선언을 우리가 해줄 건데, val로 선언을 해줄게요. val로 선언을 해줘서 이 take intent는 거기 점 해가지고 넣어줄 뿐이지 함수, 변수명을 조작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변수로 사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val로 해서 밑에 변수가 빨간 에러가 뜬거 보니까, 아, 얘를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약간 예측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take picture intent를 가지고 와서 val로 만들어주고, 얘를 뭘로 채워줄 거냐면, 바로 intent라고 하는 걸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럼 밑에 에러가 이제 점점 사라져 가죠. 사라져 가고, 여기에다가는 카메라를 우리가 촬영하는 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디에 있는 그 인텐트 명이라고 해서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디어 코딩을 같이 한번 할게요. 미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대문자 M으로 시작을 하고요. 미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 점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서 여기서는 액션 이미지 캡처. 카메라가 이미지를 캡처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액션 이미지 캡처인 요거를 이렇게 인텐트로 만들어 줄게요. 인텐트 변수를 이렇게 추가해 줬고, 채팅창에도 지금 take picture intent,
사진을 촬영하는 인텐트 변수를 하나 VAL로 변하지 않는 변수로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줄 땐 안드로이드에서 카메라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인텐트로 약속이 되어 있는 이 미디어 스토어에 있는 액션 이미지 캡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 얘가 크리에이트 이미지 URI 뭔가 해가지고 이미지의 그런 파일 네임을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크 픽처 인텐트에다가 풋 해준다고 했죠.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값을 넣어줬는데 여기다 코드를 추가해 줄 건데 잠깐 133번째 오픈 카메라 이렇게 동작을 시켜줬을까요? 셋뷰 함수? 셋뷰 함수를 다시 한번 채팅창에도 보내드릴게요. 셋뷰 함수는 버튼 카메라 클릭했을 때 갤러리 클릭했을 때 중괄호예요. 중괄호. 가로의 개수가 맞는지도 잘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셋뷰 함수 이렇게 완성을 시켜줬었고 우리 오픈 카메라로 다시 한 줄이 완성이 되면 이제 인텐트 1번으로 순서를 보면 1번으로 인텐트 변수 선언해주고 여기다가는 얘는 주석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뭐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여가지고 2번으로는 인텐트의 값을 넣어줬어. 그럼 우리 3번으로는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써있죠. 인텐트를 실행하는 코드. 3번으로는 인텐트를 실행하는 코드가 필요한데 우리 예전에는 A에서 B 액티비티로 갈 때는 그냥 스타트 액티비티 요거를 썼었어요. S가 스타트 액티비티 소문자예요. 스타트 액티비티 그냥 요런 거를 썼었는데 우리 아까 카드뉴스에서 설명했던 거 여기에서 사용할 건데 조금 뒤에 덧붙여진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로 우리는 액티비티를 A에서 B로 호출했다가 또 B에서 A한테 값을 받아가지고 아 내가 정상적으로 카메라가 열렸나? 정상적으로 카메라 갤러리가 열렸는지 체크를 해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내 인텐트 명하고 리퀘스트 코드 두 가지를 넣어서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위에 테이크 픽처 인텐트 우리가 변수 선언해줬죠. 변수 선언한 거 콤마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리퀘스트 코드 중에서 어떤 걸로 할 거냐면 ODT 리퀘스트 카메라 이미지 요걸로 이렇게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를 완성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좀 어렵죠. 이게 안드로이드를 많이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좀 코드들을 어려운 코드들을 막 만지려고 하고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를 잘 써보지도 않은데 갑자기 쓰라고 하고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한번 이 기능이 뭔지 정확하게 다 이해는 안 가더라도 쓰다 보면 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는데 동작이 되고 이러면서 역으로 이해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카메라 여는 거랑 갤러리 여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카메라 여는 거는 완성이 됐어. 카메라 여는 거는 이제 완성이 됐고, 갤러리 여는 거 한번 해볼게. 갤러리도 똑같은데, 갤러리는 좀더 간단해요. 좀더 간단해서, 인텐트를 얘는 VAL로 변수를 선언을 해줘서, 인텐트라고 그냥 해줄게요. 뭐 갤러리 인텐트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저는 심플하게 그냥 인텐트로 갈게요. 그래서 얘한테는 인텐트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해 줄 건데 얘도 똑같이 아까 미디어 스토어 점 이미지 캡처라고 했던 것처럼 약속된 갤러리로 호출할 때 약속된 그 인텐트 명이 있는데 얘는 좀 심플하게 인텐트 점 액션 다 대문자예요. 액션 아이고 액션하고 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액션 픽 갤러리를 그냥 픽해가지고 가져온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밑에는 동일하게 우리 여기서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가 들어가요. 여기서 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알겠죠?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를 호출할 건데 위에 있는 인텐트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근데 위에는 뭐 테이크 픽처 인텐트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서도 뭐 갤러리 인텐트라고 변수명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조금 더 그럼 알아보기 코딩하기 코딩했을 때 좀 더 읽기 쉬운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도 리퀘스트 코드라고 해서 여기는 카메라 이미지가 아니고 갤러리 이미지 이렇게 해서 오픈 갤러리 이미지를 완성을 시켜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이 과정은 노션에서 어디까지 갔냐 우리가 저장소 권한 실패했을 때 쇼토스트 우리 아까 보여줬고 카메라 버튼하고 그리고 셋뷰 함수 구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오픈 갤러리 오픈 카메라 먼저 인텐트 코드 추가하고 실행하는 코드를 추가해줬고요. 갤러리 버튼도 인텐트 코드랑 실행하는 코드 이렇게 두 줄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럼 밑에 우리 한 개만 남았거든. 그냥 기본적으로 한 개만 남았어요. 이 밑에는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니까 두 가지 함수만 조금 힘내볼게요. onActivityForResult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오픈 카메라랑 오픈 갤러리를 한 다음에 리퀘스트 코드가 리절트 OK인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열렸는지 if문으로 체크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내가 요청을 카메라랑 갤러리랑 다르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를 할 거고 코드는 노션에도 있어요. 코드는 노션에도 있고 지금 오픈 갤러리 함수에서 오픈 갤러리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6번 함수까지 완성을 한 거고 7번 함수를 완성을 시켜 볼게요. 지금 빨간 줄 에러가 많이 뜨고 있는데 onActivityResult 이 함수로 와주세요. 그러면 to-do에서 코드 추가 여기 먼저 해볼게요. 모니터가 하나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조금 힘들죠? 온 액티비티 리절트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이온 액티비티 리절트는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에서 요청 코드를 카메라랑 갤러리랑 다르게 줘서 요청을 했잖아요. 노션에는 여기 나와 있어요, 노션에는. 지금 노션에 정답 코드를 제가 안 올려놔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그냥 알았어. 오픈 갤러리. 6번 완성이 없죠. 6번 완성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 6번 못했죠. 갤러리 인텐트는 이렇게 변수를 추가해줬고요. 인텐트 실행하는 거 추가해줬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정답 코드도 노션에다가 다 올려놓을게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됐나요? 다 됐는지 오픈 갤러리까지 됐는지 갤러리라고 써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갤러리. 중간 체크 고마워, 현우야. 갤러리. 그치.
볼 모니터. 이거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듀얼 모니터로 할수 있었을 텐데. 그게 진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면 양재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네? 전원선이 없어요? 자, 우리 온 액티비티 리절트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온 액티비티 리절트는 카메라나 갤러리 앱 호출 후에 결과를 수행할 수 있는 함수인데, 여기에서는 온 액티비티 리절트의 함수를 보면 뭐 리절트 리퀘스트 코드, 리퀘스트 코드도 있고 리절트 코드도 있고 데이터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우리 이 코드가 온 액티비티 리절트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 거는 정말 이 결과가 OK인지 아니면 그냥 캔슬이 됐는지, 뭔가 비정상적인 걸로 카메라가 안 열렸거나 갤러리가 안 열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리절트가 OK 사인이 아니고 fail이나 cancel이나 이런 다른 값으로 오기 때문에 리절트가 OK인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if 문을 먼저 사용할게요. 만약에 리절트 코드, 리퀘스트는 우리가 요청한 거죠. 근데 리절트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리절트 코드가 OK일 때만 아래 코드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if 문으로 이렇게 아래 코드를 감싸 줘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리절트 코드가요. 리절트 이 대문자 OK 이거 그대로 쓸 건데 이렇게 쓰면은 얘가 안 돼가지고 여기 앞에는 액티비티에 있는 result.ok인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result 코드가 이게 동등 연산자거든요. 같은지 정말 result 코드가 이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게 액티비티거든요. 액티비티에 있는 죄송해요. 카톡이 알림이 자꾸 켜지다 보니까 액티비티에서 result.ok인지 if 문으로 감싸 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한칸 띄고 중괄호를 할 건데, 이 중괄호는 어디서 끝나냐면요. 바로 중괄호는 오픈 갤러리 요거 끝나고 나서 가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렇게 해줄게요. 아, 가로를 다시 그냥 여기서 엔터를 이렇게 치면은 if 문 먼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냥 편하게. if 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 요 코드가 굉장히 복잡한 코드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뚫어놔가지고 요렇게 if 문 요렇게 먼저 완성을 시켜 주세요. 한 개씩 할게요. 한 개씩. 요런 다음에 이 when이라고 하는 코드 있죠? when 언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when은 여기서 끝났거든요. when은 여기서 끝났는데 얘가 지금 가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죠. 투두 코드 여기까지 긁어가지고 when까지 컨트롤 X로 해서 if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 if 안에다가. 이게 요청 코드가 제가 요거를 하나씩 완성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가로를 조금 지금 에러가 날수 있는데 가로를 조정을 시켜볼게요. 일단은 if 문으로 먼저 아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가로가 굉장히 복잡해. if 문을 먼저 완성시켜줬어요. if 문을 먼저 완성을 시켜주시고 그냥 코드를 여기에서 when에서 네네네 다음에 해주세요. when에 있는 코드를 제가 전체를 채팅창에 드릴게요. when에 있는 코드를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when에 있는 코드 요거 지금 채팅창에 보내드린 코드 밑에 코드 다 지워주세요. 그냥 밑에 코드를 다 지워주세요. 밑에 코드를 가로 한 개만 놔두고 지워준 다음에 한 개만 놔두고 지워준 다음에 지금 채팅창에 보낸 코드를 if 문 안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문에 남긴 코드를. 밑에 있는 거 날라가서 제가 전체 코드를 on activity for result 전체 코드를 이렇게 드릴게요. 전체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on activity for result를 완성을 시켜줄게요. 빈칸을 너무 어렵게 뚫어놨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선 아까 우리가 추가해줬던 result 코드가 OK인지 정말 카메라 어플이 실행이 됐는지 갤러리 어플이 실행이 됐는지 여기 if문 안에 있으면 실행이 안 됐으면 이 코드는 안 타요. 못 타요. 못 타는 거고 그 다음에 request 코드가 내가 카메라를 호출한 건지 갤러리를 호출한 건지에 따라서 동작이 다르거든요. 카메라를 호출했으면 거기에 있는 촬영된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고 갤러리는 그냥 사진만 이렇게 겟해서 가져와서 표시 그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쉽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on activity for result 카메라 기능이 되는 것까지만 구현을 했는데 이 밑에 코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밑에가 run object detection 함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밑에 함수는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고 어플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정말 카메라랑 갤러리가 호출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밑으로 내려가지고 run object detection 함수 있죠. 원래는 요거까지 5번이 자꾸 오류 난다고 5번. 오픈 카메라 요거. 오픈 카메라 앱도 한번 채팅창에 보내드릴게요. 우제. 일단 오늘은 오픈 카메라랑 함수 구현까지만 잘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 함수 좀 더 완성시켜가지고 카메라랑 갤러리 이미지 호출하는 걸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과정은 채팅창에 보내드렸던 거는 노션에다가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카톡 채팅방에다가 지웅이는 문자로 해가지고 안내를 해줄 테니까 지금 노션에다가 빈칸 뚫어져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이게 있는데 노션 다시 정답 코드도 추가해가지고 다시 전달할 테니까 그거 보고 오늘 한 것까지만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다음 시간에 1교시 우리 1, 2교시로 나눠져 있죠. 1교시에 완성해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기능 확인하는 걸로 우리 이렇게 동작을 앱을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빈칸을 너무 많이 뚫어놔가지고 같이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것들은 노션에서 한번 복사해주세요. 복사해가지고 완성시켜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저번 시간처럼 그냥 중간중간 코드를 뚫어놓는 것보다 전체를 함수 그냥 통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 그 수업할 때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면은 오늘은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많은 구멍을 채우느라 조금 힘들었죠.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Jimmy도 노션 보고 현우 고마워요. 잘 가요.